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 화재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종시는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공사 현장 곳곳에는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민정 기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세종도심 한복판의 아파트 공사 현장은 새빨간 불길과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은 사건 발생 이틀 후부터 모두 세 차례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발화구역이 지하 1층 3동구역이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초 원인으로 지목됐던 에폭시 작업과 유증기 폭발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도출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는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였던 이번 화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먼저 오는 10일까지 18곳의 피해 우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점검 활동을 좀 더 자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관리에 대한 입법 행위를 사전에 강력히 좀 단속하는 등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시민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안전 보안관 제도를 시행해 시민들의 눈으로 상시적인 안전 감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안전 보안관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눈으로 상시적인 안전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와 지진 같은 재난에 대응하고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조직도 세종시에 새롭게 신설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둘러본 세종시 공사 현장 곳곳은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공사장을 넘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까지 목재와 스티로폼 등 공사 자재들이 마구 널려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대피로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자칫 외부까지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인근 공사 현장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장 곳곳에 널려 있는 담배꽁초는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이게 봐봐요, 담배 피면 살벌해요, 진짜. 저 담배 피면 그렇게 무작정 멀진 않거든요. 제가 몇 번을 쓰고 막 그랬는데도 안 돼요.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더불어 각종 생활 민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런 공사에 시멘트 뜯고 하면 먼지로 창문 열어놓으면 대단해요, 이게 엄청나. 공사장 곳곳 안전 제의를 알리는 글자들이 눈에 띄지만 아직까지 안전 불감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습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과 시민 생활권이 맞물려 있어 사고 발생 시 더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세종시. 작업장 스스로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시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CNB 뉴스 이민정입니다.